그대로 터치아웃 되면서 네. 맨시티의 드로잉 공격. 그러나 지금은 뭐 선수들이 뭐 정신적으로 이제 뛰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맨시티 팬들. 드로이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게 공격권이 지금 저 공을 주고 네,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공격권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대형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맨시티 그들의 역사 속에 이 2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아구에로 발로탈리, 발로탈리 밀어줍니다. 오른쪽에서 하자 슛! 아구에로 3대 역전골. 맨시티 역전골을 썼습니다. 드라마를 씁니다. 역사를 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역사를 쓰고 있는 만체스터 시티. 세상에 와, 이런 경기가 또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네. 추가 시간에 역사를 다시 한번 쓰는 맨체스터 시티 3대 2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네. 기적의 현장을 저희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슬퍼서 울었는데 이제는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맨체스터 아, 유나이티드가 했던 인저리 타임의 기적. 네. 네, 이것을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달성해 내면서 저희도 중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아구에로 슛! 골입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구에로의 네, 오른발 슛! 한 선수를 제끼는 이 네. 침착함이 만들어냈어요. 지금 반칙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는데 44년 만에 우승의 역사 맨체스터 시티 그들이 만든 추가 시간에 기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 휘슬 울리면 44년 만에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의 순간 44년 만에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 차지합니다. 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맨체스터 시티 2011-201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입니다. 추가 시간 전까지는 2대1로 뒤지고 있던 맨시티 역전 3대2 44년 만에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네, 판들 뭐 스텝 90 인저리 타임 네. 네, 2분부터 시작이 됐죠. 네, 이 지금 뭐 팬들도 네. 선수들도 모두 하나가 시세 지금 나슬이 축하해 주는 네 이티하드 스타디움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맨체스터 네, 시티가 이렇게 되면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